당내 경선에 불붙은 개혁주민이가 총선에 효능감을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한다. 저도 동의합니다.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표의 등가성을 놓고 보면 불합리하다. 여전히 좀 그렇죠. 이번 경선에서 투표율 보시면 아다시피 권리당원들의 의사표현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대의원제 개혁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1인 1표 직접 민주주의 효능감을 왜곡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 사실 저도 이제 1인 1표 제도로 가기를 바랬고, 우리 당 지도부도 대체적으로 동의했는데, 근데 이미 이거를 이제 20대 1 이하, 아닙니다. 이하가 아니라 미만으로. 미만, 20을 초과할 수 없게, 이상이 될수 아, 없게, 이상 될수 이상 없게. 될수 없게, 미만으로 이제 전대 준비 위해서 정하도록 해놨는데, 이걸 또 고치긴 좀 그렇고, 근데 다음에는 1대 20 미만이기 미만에서 이제 때문에 정하면 되죠. 설마 뭐 19나 18로 하겠어요? 그죠? 최소한 15, 10, 그건 모르지. 5. 1대1도 가능합니다. 왜냐면 이거 여지는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건 1대 20 전대 미만이기 준비 때문에. 위해서 예, 할 텐데 하여튼 20은 넘지 못하게 예, 해놨습니다. 해놨고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계속 줄여가야 되겠죠. 예, 전에는 이게 권리당원들이 권리 행사가 좀 어렵고 숫자가 너무 많고 그런데 요즘은 뭐 전자투표하면 되니까 의사표현이 너무 쉽죠. 어쨌든 장기적으로 해야 될 일인데 이미 한번 해놓은 거라서 지금 또 고치긴 좀 그렇고 그 범위 안에서 정하면 되니까 최대한 이런 1인 1표 직접 민주주의